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랑이띠 물병자리부터 하겠습니다.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어떤 한편으로는 극단적이면서 극단적인 면과 충동적인 면 또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창조적 뭐 발명가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현대적인 방식과 상당히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젊음을 유지하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 발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또는 종교가 가져다 주는 자극을 어떤 한편으로는 극단적이죠. 그런 면도 같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래요. 이 호랑이띠가. 그래서 이 물병자리에 있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시다는 뜻 같아요. 왜냐면 막 성격이 급하다니면 빨리빨리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병자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충동적인 걸 좀 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랍니다. 자유주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4차원이라는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과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행동하다 보면 좀 애가 모자란 애 아니야? 좀 어디가 얼빵한 애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속이 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철이 좀 부족한 분들?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자극을 갈망하고 격렬하게 변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 내 멋도 내야 되고 뭔가 변화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고기 자리는 좀 많이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다음에 호랑이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면도 있는 분이고 또는 책임감이 강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남자로서는 최고죠. 책임감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방법과 자기의 무궁한 재능과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또 정력이 나오는데 정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힘과 이런 걸 있다 보니까 독립적이면서 자유적인 것도 모든 걸 갈망하고 또는 이분들은 나만 믿는 사람 남도 믿지 않고 의심병이 많다 보니 남을 믿지 않아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믿다 보면 오만할 수도 있고 또는 나 혼자 나만 믿다 보면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진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판단력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다음에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예요. 매우 형식적이면서 우호적이고 또는 안정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저도 가끔씩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본인만의 착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황소자리의 단점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이라도 말 한마디를 던지고 밥 먹었어? 아니면 뭐 어디 아파? 이런 그런 관심도를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은 물론 띠도 맞아야 되고 궁합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서로 노력하는 거 서로 뭐 싸웠어도 각방 쓴다든가 그런 거 없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말하다 보면 사실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라고 합니다. 충동적인 성격에 강해 자제력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도 좀 오만한 성격이 많이 숨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저돌성 또는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이게 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반면에. 기민성도 있지만 그래도 지혜롭고 활력은 넘치지만
그래도 나를 너무 알아주라는 거에 부모님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세요. 다음에 계절이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계절입니다. 투지가 왕성하면서 정서정이면서 우울한 경향도 있대요.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뭐 자꾸 낭만적인 꿈꾸거나 추동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 빠지다 보면 뭐 4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넓은 활동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또는 잦은 변화를 너무 요구하시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잦은 변화를 요구하시다 보면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 말고 나의 자아 발견,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예요. 내가 우월감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친구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절망감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도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잘 판단하시고 성격 급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하실 때 저희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 삼재가 있으면 삼재 매기도 해야 되죠. 또는 안 좋을 땐 대수대명도 쳐야 되죠. 어떤 한편 운이 왔을 때는 운을 받아야 되죠. 또는 조상님께 빌어야 되고요. 많이 공도 싸셔야 되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입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조건 전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박물관 또는 보수적인 장소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고고학 발굴 유적지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거나 이런 데 유람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름다운 용모를 표현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살린다는 거죠. 결론은 본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네,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오로라 공주를. 다음에 천칭자리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이건 뭐 저희 무속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그 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걸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런 카운셀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막 담고 있는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저희 같은 사주 맞네요. 그리고 희망과 명성, 명성도 이룰 수 있고 재물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수능란한 말솜씨 딱 저희 같은 사주 팔자를 갖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이 뭐 저희 같은 또 아니면은 뭐 아나운서 내지는 뭐 정치가 이런 분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가 전갈자리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생활과 이 모든 일에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승리를 거두려고 합니다. 요즘 이 사회가 너무 치열하잖아요. 왜? 경쟁에 밀리다 보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냥 기를 쓰고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고 사실 요즘 남자분들 너무 불쌍해요. 남자분들 힘내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림으로써 잘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겸손해라, 오만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격이나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대요. 이 정갈자리 자체가. 그래서 남자 성격으로는 참 좋은 성격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수자리. 사수자리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라고 합니다. 강직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으면서 맑은 영혼을 가진 소유자. 보통 저희 같은 성격 아닐까요? 네,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한편은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면도 갖고 있고 두 가지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그냥 뭐 동정심도 있는 것 같고요. 마음도 한편으로 여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결과론을 이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과보다 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제 뜻대로 되면 이 세상 어려움도 없을 거고 힘든 면도 없을 거고 모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자 노력하는 과정에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결과보다 되게 과정을 제게 개인적으로 중요시해요. 근데 이분들은 결과를 중요시한대요. 그 다음에 너무 낭비벽도 있는 분들이에요. 낭비벽이란 내가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건 좀 단점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호랑이띠 별자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